오늘은 워밍업으로 좀 탐사. 잡았어? 제발, 제발! 아, 참개구리네. 아, 좋아, 좋아. 1타 2피. 오, 와, 아. 도마뱀도 있네. 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트래킹 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발자국들이 이게 꼬리 이렇게 길고 간 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 아마 그 보호종이 있을 거예요. 표범 도마뱀이라고. 표범 도마뱀이라고.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어. 라라라라. 여기 숨었어요. 도마뱀. 아, 근데 못 봤어. 무슨 도마뱀인지 안 보이더라고. 아니요, 부르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 점막이 있었어요? 아, 일로 갔다. 네,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럼 표범 도마뱀. 지금 일단 도망갔어요, 얘가. 아, 그러네. 바로 나오네. 에, 생물 유튜버인데 이 정도는 안 하죠. 뭐야? 아우, 어포기 가족이 잘했다. 안에 있네. 내가 어포기를 가져왔단 말이지. 어포기가 뭐예요? 그 통발이에요. 비닐 통발인데 그걸로 한번 물고기 한번 있나 이런 거 보면 또 못 참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지금 기수 지역이어가지고 저희가 황소개구리를 원래 잡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도 기수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을 확률이 너무 커요. 그리고 환경 그것도 너무 황소개구리 있을 것 같은 환경이어서. 오우, 오, 깜짝이야. 왜, 거짓말? 어, 깜짝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왜? 뭘 거짓말이야, 깜짝 놀란 게. 도둑개. 오, 도둑개 나왔다. 보자. 와, 진짜 도둑개 나왔다. 와. 아, 근데 이건 못 먹겠다. 이거 많이 기르는. 그죠? 스마이크랩이라고 하는 친구잖아요. 식용으로 잘 안 해요, 이거를. 그죠. 예. 여기 한번 내려서 볼까? 네, 좋아요. 이거 보면 또 보고 싶단 말이지. 저 뭐야? 아, 수소곤충이구나. 와, 장구벌레 왜 이렇게 많냐? 지금 여기 한 1억 마리는 있을 것 같아, 모기가. 근데 여기다가 한 미꾸라지 한 100마리만 풀면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1억 마리. 그니까. 그 뭐 딱히 물고기나 이런 게 안 보이네. 그죠? 아쉽다. 오케이. 시작부터 분위기 좋은데? 아니, 괜찮은데, 이 둔벙들이? 나는 너무 막 이렇게 섬 하면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둔벙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밤에 오면 달라요, 밤에 오면. 진짜 밤에 한번 와보시죠. 네네네. 야, 너네 여기 물 바다는 장구벌레 많이 생긴다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여기 장구벌레 맛이네. 예, 아이고야. 아, 너무 귀엽다. 얘 애기구나. 애기 완전. 아이고 생각보다 여기가 섬 자체가 그 나무가 생각보다 많고 활엽수가 많네. 그러니까 활엽수가 많아서 다행이다. 활엽수 많으면 애벌레 좀. 왜요? 여기 오모롱. 오, 있어. 오, 진짜? 오, 도둑개. 오, 그러네. 두 마리나 있어요. 도둑개가 있어. 오케이. 가시죠. 와, 이런데 개구리 빠지면 못 나오는데, 그죠? 개구리? 네. 그쵸. 그럼 쫄차 같은 걸로 잘 건지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섬 생각보다 크다. 아까 낚시장소 이런 거 지도 봤을 때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것도 좀 많이 걸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있네. 아, 유보도 갯벌 생태 복원 사업. 와, 이거 갯지렁이 잡아먹어야 되나? 개트렁이 많이 사나봐, 여기. 흰발농개가 보호종이잖아요. 그죠? 네, 얘가 보호종이에요. 얘는 상관없고. 여기 부분에 이제 개 종류 많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가 근데 여기 좋다. 좋은데 섬 자체가. 정말요.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 낮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우선은 통발 던지고, 갯벌, 네. 그리고 낚시, 메뚜기 이런 거. 메뚜기, 채집, 그런 거. 개미도 많아야죠. 개미는 이따 여기 돌산 올라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하늘소리 있나 보다. 왜요? 여기. 아! 여기 구멍 보면은. 그러네. 천공이라고. 하늘소가 이제 애벌레가 산 건데 구멍이 많아요 여기에. 하늘소 애벌레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먹었던 애벌레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총 11마리를 잡았었거든요.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를. 넌 머리부터 먹었어. 그 느낌이 근데. 먹었어요 와이프도. 아 오버하시다 이러면서 크림치즈만 난다고. 진짜. 이번에. 아 이거 안 먹어. 아, 근데 난 아쉽게도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네. 아. 알레르기 있어요? 너무 아쉽네. 이게 먹어보니까 하늘소도 있더라고. 여기가 간지러워. 아. 소관이 간지러워지더라고요. 첫 끼는 그냥 저희 싸운 걸로. 라면. 간단하게. 좋아요, 좋아요. 제일 삼겹살. 돌돔나무 따로 해친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 오! 우와. 어, 좋다. 근데 우리가 테이블이 없네요. 테이블 없어요? 네. 테이블 없고 왜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혹시 저기 빨간 테이블 하나 놓는 것 같은데. 어. 어떠신가요? 드실래요? 네. 빌려드릴까요? 네. 네, 이거 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장치거든요. 아. 빌려드리면 뭐 해주실 거예요? 뭐를 원하세요? 청소개구리 좋아하세요?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은. 아 일단 먼저 쓰고. 네. 안 쓸게요. 왜요? 뭐 해봤자 알겠습니다. 빌리겠습니다. 네.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좋네. 오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오 좋은데? 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식탁 갖고 그냥 바로 앉아볼까? 오 좋은데요? 어이씨 물 다 빠졌네. 오 진짜 그러네. 여기가 안 빠지는구나. 여기가 늦게 빠지는 거. 네, 여기 먼저 빠진 것 같아요. 어 그러네 다 빠졌네. 그 수분 맞춰 넣어요? 몇 맞춰 넣어요? 저요? 같이 넣어요 저 동시에. 상관없어요. 수분 먼저 넣을까요? 수분 그러면 먼저... 안 끓을 것 같아서 근데. 아 그런가? 네, 늦게 끓을 것 같아서. 그럼 먼저 알죠. 그럽시다. 덮으셔야 돼요 이거 아예 닭살.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돼요. 쓰레기 이거 다 모아야 돼. 그럼 두 개 해야겠죠? 네 하나씩 먹어야죠. 네. 이제 야외 컨텐츠 하면은 활동량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먹어요. 아마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도 이제 아마 저희 따라다닐 때 힘드실 거예요. 막 뛰어다닐 거거든요 산에서. 그러면 막 뛰어다녀야죠. 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뱀. 아 빠지는 거 아니죠? 근데 저희는 뭐 갯벌 다니고 많이 다녀서 괜찮은데 피디님들이 괜찮으실지 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우리 100만 생물 유튜버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낚시가 관건이고 이제 맞아요. 별미로 이제 황소개구리 있으면 너무 좋고 황소개구리랑 이제 개미, 생식개미 알. 뱀 여기 분명 있겠죠? 지금 활동할 거예요. 근데 뱀 같은 경우에 또 잡는 게 또 불법이라. 불법이라. 저희가 뭐 잡을 수는 있는데 호액에서 뭐 아시죠? 먹지는 못하고 뭐 구경시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구경도 해주세요. 네 뭐 보고 싶은 거 뭐 까치? 아니면 뭐 살모사 유알목이? 전문이거든요. 살모사 전문 물리면은 최... 자동 재생 능력 있어가지고 다 나아요. 면역 있어서 100만 되면 패시브가 생겨가지고 좋아요. 아 이거 진짜 한 입씩 드셔야 되는데. 죽이네 죽. 죽이에요 죽. 나죽.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네. 미쳤죠? 응.
당장. 좋게 진짜 맛있어. 경치 보면서 응? 먹는 것도 흔치 않은데. 캠핑은 잘 안 해가지고. 저희 그러면 이제 밥 다 먹으면 네. 산에 가고 이게 답사 좀 해도 되죠? 네, 그럼요. 네. 답사를 가서 있으면 좀 잡아올게요. 그러면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쉽게 그죠? 네,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벌써 나온 거 보면 개체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풀숲으로 숨으니까. 도마뱀부터 잡았어요. 너무 신기했어. 네. 아. 오, 있다. 오, 있다. 오. 라라라라. 여기 숨어, 여기 숨었어요. 도마뱀, 도마뱀. 혹시 이거 대가인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뛰어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먹습니다. 우선은 여기 도마뱀. 얘네들이 이제 도마뱀들이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도 다 이런 데 살 수 있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런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40도, 45도 이렇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다 살아가기 때문에 좀 찾아야 돼요. 있다. 거기 있어요? 있어요. 저기. 와, 이렇게 숲으로 도망가면 답이 없어요. 얘네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도망칠 때 이 숲풀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거기로 들어가 숨어버리거든요. 와, 너무 빠른데? 없어졌어요. 여기로 방금 지나갔는데. 와, 또 살았어. 세 마리 봤거든요? 다 놓쳤어요. 세 마리? 네. 그럼 저기가 포인트네. 여기는 안 보여. 같아요. 여기는 없어요? 안 보여요. 네. 쟤네들을 숲풀을 뒤져가지고 잡아야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숲풀 쪽에서 숲 없는 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와, 왜 내 눈엔 안 띄는 걸까? 이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예, 지금 풀벌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슬슬. 요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벼메뚜기 새끼 같아요. 사실 식용으로 하는 메뚜기가 몇 개 없는데 벼메뚜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식용으로 하거든요. 오, 야, 이거 찾았다. 잡았어요? 우와. 야. 귀한 거거든요? 와. 잡았어요? 아니, 큰 조롱망 먼지벌레 잡았어. 아, 먼지벌레? 야. 이게 큰 조롱망 먼지벌레라고 해서. 이야. 이번에 제주도 가서 네 마리 겨우 발견했는데, 오자마자 두 마리 발견했어요. 와, 쌀벌하죠? 이 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딱딱한 딱정벌레 다 뚫어서 먹는 곤충입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한번 야, 잡아봐도 돼요? 물리면 아파요. 네. 얘 육식이잖아요. 네. 와, 진짜 얘네 특이하게 근데 이 바닷가에 살아요, 그죠?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는 조롱박이 있고 얘는 큰 조롱박이에요. 그래서 훨씬 커요. 얘는 작잖아요. 네. 근데 같은 종이에요. 근데 같은 종인데 그냥 유충 때 잘 먹어서. 네. 이 턱이 와, 진짜 사납다 얘네. 아, 찾던 친구인데 여기서 보네. 이건 넣어놓고 주머니 넣으세요. 도마뱀 찾으러야지. 전문이거든요. 잡자마자 바로 데려가야지 하고 이렇게. 아, 내 최애곤충인데 최애곤충. 완전 어려운 건 아닌데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다니는 곳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아마 이 친구는 아마 교육용으로 갈 것 같아요. 어디다 넣어야 되지?
소중하니까. 도마뱀을 찾아야 돼. 그 더해 같은 애들이 한번 인기척을 느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숨어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조금 밟으면서 보면은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아, 또 한 마리 갔어. 또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못 잡았어요. 어디 일로 들어가 버려.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여? 있었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이 근처에, 이 근처로 들어갔어요, 지금. 아, 또 어디로 튄 거야? 이런 거 들춰봐야 돼요. 그 틀 수 많은데? 이런 데 있어요. 어, 있다, 이제! 어, 있다, 이제! 어, 뒤로 갔어. 뒤로 갔어. 방금 있었는데. 있었죠? 카메라에 혹시 담겼나요? 와, 도마뱀 미치겠네. 진짜 빠르다. 와, 눈에 안 보인다. 먹을 애들이 없어서 이게 없으면 조금 이제 난감해져서.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너무 우습게 봤어. 진짜 빠른 놈이에요. 진짜 마저 포기하려 했거든요. 이따 이따. 제발 제발. 잡았어요? 밤답사가 지금 처음이라서 황소개구리를 정말 잡고 싶어요. 산다운이 풍부해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씨가 말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황소개구리를 전멸시켰나 여기? 잠깐만, 소리 들리긴 한다. 난감하네.